오늘의 하이라이트. 네. 예, 우리 한국 하이방송 2020년 봄맞이 네. 예, 특별 이벤트 쇼에 예, 초대하신 초대 가수가 한 분 계십니다. 원래 소프라노 소프라노 성악인데 예, 예, 예. 우리가 가수 콘서트를 하는데 초대 가수라 그러면 안 되지. 아. 소프라노 성악. 예. 성악을 전공한 예, 예. 김미현님이죠. 예, 예, 예. 예, 성악의 소프라노를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 예, 현역 소프라노 예. 예, 가수입니다. 예. 제목이 뭐죠? 김미연님의 성, 예. 예, 성악 소프라노인데 예. 노래는 가장 우리가 예. 소프라노 하면 선생님 생각나는 노래 있어요? 그리운 금강산. 그래 내가 아는 것도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운 예. 금강산 예. 예, 정해드리겠습니다. 네, 금강산을 가보긴 가봤어요. 몇 번 네. 가봤어요? 네, 예. 예, 속초에서 배를 타고 그 금강산 호텔 그 배 선상 위에서 내가 한번 숙박을 하면서 예, 갔다 왔는데 멋있죠? 이 금강산에 가면은 이 전경도 좋지만 그 금강산 밑에 지하 자원이 네. 세계에서 다 쓰고도 남을 정도로 정말요? 네, 그런 자원이 묻혀있다고 우리는 꼭 통일이 돼야 되겠네요. 아,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금강산 아니 금강산도 근데 응.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 혹시 선생님 고향이 혹시 거기에요? 나 거기는 아닌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그쪽에서 우리 선조들이 아, 예, 예, 이 태조 이성계 집안이시거든요. 어 그러시구나. 아 그럼 예. 청양이 맞죠? 옛날 선주교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선주교? 아니 예. 너무 옛날 얘기하지 예. 말고 예예 그래서 네. 우리 뭐야 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한쪽이잖아요 같은. 아, 그럼요. 네, 근데 우리 한민족이죠. 남북으로 예 남북으로 갈라서 이렇게 잠시 휴전하고 네, 있는 거니까 네, 반세기 동안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빨리 통일이 돼서 네네 예, 이산 가족도 만나고 네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세계에서 1등 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되는 네. 그날까지 네. 한국 가요 방송은 건재하게 굳건히 네. 지키고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켜주세요. 예예 예, 예. 그래. 그러면 우리 그리운 금강산 네. 우리 김미연 성악가님 모시고 네네. 함께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네, 부탁하겠습니다.